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예, 뵙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목소리가 참 그 듣는 분들이 아, 귀에 딱딱 꽂히는, 네, 아주 탁월한 또 보이스를 가지신 우리 차영주 소장님. 일단 미국이 뭐 많이 올랐습니까?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뭐 거침없는 상승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좀 소폭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예, 결국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계속해서 뭐 쏟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수치부터 좀 말씀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 1.73%. 지금 뭐 1.73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1.73%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11,665.06에 마감을 했고요. 네. 다우 같은 경우도 0.3% 상승한 28,331.92. S&P도 사상 최고가 다시 갱신했습니다. 아, 1% 오르면서 3,478 이렇게, 네, 마감을 했습니다. 야, 근데 다우 지수는 별반 오른 게 없고 그죠? 네. 아, 나스닥은 진짜 끝내주네. 네, 거침없습니다. 네.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제 나름대로 순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뭐 응시에 있어서는 상수죠. 지금 이제 그런 변수인데 모더나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모더나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제 이 실험을 했는데, 임상을 했는데, 네, 56세에서 70세 10명, 네, 71세 또 10명 했는데, 네, 전부 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 지금 이제 위험군들 아닙니까? 그렇죠. 고령층이라고 한다면, 네, 위험군들에 있어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모더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모더나 주가도 6%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 원래 뭐 발열도 좀 있고 뭐 두통도 있고, 네, 뭐 열감도 있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진정이 됐다. 네. 뭐 그런 뉴스가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모더나에 대한 어떤 것들 때문에 7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면, 네, 우리가 지금 뭐 증시의 변동성이 된다라는 게 혈장 치료제도 또 하나의, 물론 그런 것들이 뭐 특별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기존의, 네, 치료제를 승인한 것 뿐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것들, 백신에 대한 것들 기대감이 많기 때문에, 네, 혈장 치료제가 됐던 모더나에 대한 다시 뉴스가 나왔던,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종목 얘기는 좀 뒤에 하겠고요. 내구재 수주 실적이 11.2%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전망치가 5% 정도였는데, 물론 이게 이제 뜯어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용 항공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군용 항공기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GDP를 구성하는 게 기업과, 네, 개인과 정부라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기업과 개인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통해서 지금 GDP를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럴 때 지금 정부가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차피 뭐 조금 싸게 발주를 줄 수 있을 테니까, 네, 어차피 뭐 방위 이런 수요는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찌됐든 뭐 이렇게 해서 소비에 대한 지표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들, 이걸 뺀다 하더라도 1%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일즈포스라는 종목이 튀어나왔어요.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왕 교수가, 예, 그 뭐 그 거기 지수에 편입됐잖아요. 예, 지수가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편입이 되는데 떡상했더군요. 떡상. 예, 예. CRM. 그렇게 됐는데, 네, 이게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어요. 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세일즈포스가 26% 어제 올랐거든요. 네. 26% 올랐는데 그 주당 순이익이 272달러. 종가가 272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무려 29%나 증가하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유주가 빠지고 결국 우리가 이런 인터넷 관련주들,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동반해서 지금 현재 기술주들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 그냥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네,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뭐 미국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어떤 뭐 악재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굳이 내가 이 악재에 따라서 반응을 하겠다 뭐 이런 거 없이 강한 상승 랠리를 좀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그 조금의 어떤 빌미,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난주에 뭐 FOMC 의사록 같은 거에서 야 이거 안 좋은 건데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 했지 다시 오른다. 네. 그리고 뭐 약간 컨택주가 좀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래 했지 다시 언제 확 가버리고 막 이런 장이라서 이게 야. 시장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브로커들이 이제 시장에 있어서 주식을 볼 때 네. 이게 어떤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도 상당히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악재에 반응하는 장이 있고 호재에 반응하는 장이 있는데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호재에만 반응을 하고 악재가 나오면 물론 움찔하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움찔하지만 말씀하신 거 정확히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하지만 나는 호재성 재료가 나온다라면 더 크게 반응을 할래. 라고 지금 시장은 이게 네.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아,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 잠깐 우리나라 얘기 말씀드리면 네. 어제 같은 경우도 특징이 네.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상대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 오른 종목들 보면 호재성 뉴스가 있는 종목들은 그 뉴스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언택 관련주라든지 일부 의료 기기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면서 이익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성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가 뭐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결국 뭔가 빌미를 찾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국내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다. 되는 종목 되는 장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뭐 김프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잭슨홀 오늘 이제 이슈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평균 물가 목표치 이거 예. 정말 중요한 뉴스가 아니겠는가. 저도 조금 뒤늦게 말씀을 좀 드리지만 네. 이게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2% 연준이 목표 물가 목표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게 실업률과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실업률과 물가인데 실업률은 지금 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물가를 지금 현재 2% 밑으로 하회하고 있는데 평균 물가 한다라는 것은 2% 하회한 기간 동안 2%가 상회하는 것을 용인하겠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왜냐하면 계속 하회했잖아요. 예, 예. 하회한 기간 동안에 상회한다라는 것은 보통 2% 물가가 되면 이제 자금을 회수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인데 예. 2%가 넘어도 지금 하회한 게 긴데 그 오랜 기간 동안도 어느 정도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인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증시에 또 사라진 거죠. 네. 단기간에.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있어서 또 굉장히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저녁 때 예. 또 방송을 하시겠습니다만 증시의 또 하나의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을 하고 안전자산이 금값이 좀 올라가고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는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성 재료가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장은 이제 한껏 그런 말에 대한 기대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인 일드컵 컨트롤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실 정책 대안으로서 안 하겠다라고 거의 얘기를 해버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그것까지는 그거 안 해도 되니까 그거보다 좀 약한 거라도 좀 하나 해봐 그렇죠 우리가 밀어줄게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뉴스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매파가 그렇게 예고를 했다면 그 제롬 파월 의장도 시장의 요구나 기대를 알 거기 때문에 괜히 이 상황에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매파적인 발언보다는 오케이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할 거다 이런 기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어서 더욱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네. 뉴욕 증시를 꺾을 만한 지금 재료는 특별히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른 뭐 유가라든지 금값이라든지 이런 건 뭐 환율이라든지 어땠습니까?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뭐 그런 발언이 나오니까 예. 달러 인덱스가 좀 소폭 하락했고요. 예. 그러면서 금값이 조금 다시 올라가면서 금값에 대한 우려감들 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뭐 유가는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 우리나라도 지금 태풍 오늘 뭐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미국도 지금 허리케인이 또 다시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이런 허리케인 때문에 유가 부분도 지금 현재 조금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가는 이미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하지만 현재 지금 뭐 상황에서는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뭐 이런
동반 상승 흐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예. 수 있겠죠. 빕스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5.6% 오른 23.27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뭐 코로나19 환자가 정점을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제 네. 코로나19에 대한 물론 환자 수가 급증 우리나라에 비하면 뭐 수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점 통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또 설왕설래가 있어요. 실제로 뭐 많이 줄었잖아요. 예, 뭐 7만 명 나오다가 뭐 3만 명대까지 그러니까요. 줄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대 현상을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들도 네.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성 제로다. 결국 코로나19 앞서 제가 모더나의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줄어야만 결국 이런 것들이 뭐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수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늘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또 한 가지 또 좀 지표 중에 하나가 주택 지표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주택 지표. 네. 주택 신규 주택 판매 엊그제 나온 지표들도 보면 신규주택 판매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예. 이제, 앞서도 집, 뭐, 전세, 뭐, 말씀도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집을 산다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 물론 지금 은행이든 개인이든 돈들은 좀 있죠. 개인보다 은행의 돈이 더 많죠. 따라서 대출이 워낙 되는데 신규주택이 조금 꿈틀대고 있다는 것은 밑바닥 경기가 조금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주택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규주택 판매도 네. 그렇고 기존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모기지를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는 주택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주택지표가 또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들조차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거리 우리가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시장도 보면은 직주근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직장에 가까운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가 이제 계속 올라간다 그런데 이 코로나 19가 미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바꾼다 그래요. 저도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친지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예를 들면 저 맨하탄에 있는 시티은행 본사에 거의 출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재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러니까 야 그럴 바에는 내가 비싼 맨하탄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데? 그냥 뉴저지나 예를 들면 코네티컷이나 아니면 업스테이트 뉴욕에 아주 편안한 넓은 그런 집. 동네들이 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동네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이 홈데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목재 사고 해가지고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톨브라더스 같은 미국의 고급 주택 분양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들이 그런 수요 있네. 그러면 빈땅 워낙 많은 데니까 집 짓게 분양할게 들어와 이런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근무의 형태가 주는 그런 왜냐하면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소득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미국 집값에 영향을 좀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국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인테리어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올라요. 예, 올랐습니다. 한샘 가구도 좀 뭐 가구 한샘이라든지 하츠라든지 제가 예. 특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이미 예. 지금은 조금 잠잠합니다만 예. 초기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집콕 관련주라 그래서 뭐 먹는 거 그다음에 뭐 된장 고추장 관련주도 올랐으니까요. 네. 뭐 그런 거에다가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들 다 많이 올랐습니다. 하긴 저는 둘이 살기 때문에 집이 좁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 집에 많이 있으니까 좀 좁은가 이런 그 생각. 집안에 무슨 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내 서재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네. 예. 그래서 아마 집을 좀 넓히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택 지수가 좋아지면 대체로 따라서 소비 지수 같은 것도 좋아집니까? 시차도 그렇죠. 시차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게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 통장들 직장인들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마이너스 통장이죠. 일단 주택 집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모기지 대출이 늘어나고 모기지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가 또 늘어나는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식들이 미국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뭐 솔직히 마이너스 통장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 다 마이너스 상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 대해서도 모기지를 그렇게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를 일으키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홈 에쿼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40만 불 그 모기지를 사서 10만 불을 내 돈 주고 샀는데 그게 70만 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편지가 많이 날라와요. 아유, 집값 올라서 좋겠네요. 돈 빌려드립니다. 예. 이제 오른 분만큼의 해당되는 그렇죠. 시가평가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은행이나 뭐 모기지 회사 이런 데서 많이 오는데 그게 홈에코트인데 그거를 땡겨서 네. 또 다른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또 소비를 한다든지 예.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예. 지금도 보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우리 채팅창에. 네. 예. 하여튼 미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미국 상황에 안 맞는 얘기하면은 거침없이 댓글 남겨주십시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내용을 다 전해주셨나요? 네, 오늘 내용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항상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는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